이를 이제 릴리스하실 때 왜 유튜브에다가 올리실 생각을 하셨는지가 왜 이런 큰 사건을 유튜브 같은 데서 올렸냐.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가 아니고 15년 된 인터넷 언론으로서 기사가 수만 개 올라가 있고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 아니면 이 영상을 올릴 곳이 없었다. 아, 장인수 기자님이 MBC에서도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MBC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 MBC에 못하고 선택한 게 서울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대한민국 언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도권 학교가 제9시를 못해서 생겨난 게 대한학교고 또 제도권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게 대한언론인데 지금 현재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용어를 대한언론이라는 용어 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.